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형이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 신부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에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넣은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저기 뭐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요.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메서 한번 호구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1. 81?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예. 아니 81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저거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000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거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낫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낫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 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은 내가 병자 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대 가갖고 할머니 몇 살이에요?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갖고요.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 만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하느냐 하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라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일곱, 여덟, 열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네,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의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양반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이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뻔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아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성체도 성당 다녀오고 봉성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 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거라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하채간되는 거예요. 예,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하채간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낙하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형이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 된 아버지를 60 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탁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탁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 좋은데 구경 시켜드린다고 다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수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신부 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의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 될 것 같아? 안 꼬물 될 것 같아? 꼬물 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럼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아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어넣어 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되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 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혀?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 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짐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뜯어보 아니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에?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네 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에.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은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아,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된. 어제 여기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들어 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야.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응.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예.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0 하나. 진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진갑이야. 60 하나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간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에서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기름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가게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 안 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놓으면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요? 뭐 한다 그래? 노망 떤다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에?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에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에요.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아 신부님 500만 원으로 갖고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예, 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예,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가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론의 집한테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예? 여러분 한신민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예?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천 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요?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했느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올까당. 현대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안 죽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연장된 이유는 의학의 발달에 있습니다.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는 것도 수명을 연장시키는 원인입니다.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70년 넘게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길기 때문에 뭐하고 살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너무 맹목적입니다. 자식이 출세할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해외처럼 자식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은 인생이 많기 때문에 정말 쓰면서 멋있게 사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나라가 자식에 대한 관심은 세계에서 1등인데 노인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 중에서는 꼴등인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면 30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20세였어요. 20살. 3000년 전에. 근데 190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였어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27년 늘어난 거예요. 근데 1900년에서 지금 2008년,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연령이 80세야. 그러니까 100년 만에 몇 세가 늘어났느냐 하면은 33년이 늘어나는 거, 33년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할머니들 저기 뭐 보통 보면은 제가 장례 미사에 보면은 대개 92살, 93살 이래요. 우리 여기 주방장 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6세 돌아왔어. 96세. 그러니까 요즘 70쯤 이렇게 돌아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빨리 죽었네 그래요. 70쯤 죽으면. 그렇죠? 70쯤 죽으면 빨리 죽었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이 정말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다 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100살까지. 예. 까메서 한번 소구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나 지금 70 넘었다. 손 들어 봐요. 70 넘었다. 70은 나이도 아니네 보니까. 80 넘었다 하면 손 들어. 80. 우리 할머니 80 넘었어요? 몇 살이세요? 80 하나. 이 할머니 여기까지 온 근력 보니까 105살까지 살게 생겼네. 네. 아니 80 하나인데 이렇게 정정한데 근데 여러분들 천지가 그래요. 천지가. 우리가 2006년에 100살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96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명 됐어요. 2007년에 몇 명? 4000명이에요. 4000명. 더블로 늘어나요. 더블로. 일본은 100살 넘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어. 3만 명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령이 어떻게 돼 있었느냐 하면은 애들이 많았고 어른이 조금이었어요. 그래갖고 뭐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 나를 가면 갈수록 적어갖고 동네에서 60살 넘은 사람은 한 명 내지 두 명이야. 동네에서. 그러니까 60 환갑 넘었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도 환갑 넘은 할머니가 지나가면 절로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환갑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 지나가는데 담배를 펴요. 피다가도 얼른 끄지. 근데 지금은 이게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65세 이상이. 그러니까 도표를 그리면은 이래 60세가 훨씬 많아. 65세가. 미국은 3,300만 명.
65세 넘은 분들이 또 이 일본은 2천만 명. 그러니까 존경을 하려고 해도 누굴 존경해? 이 수없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옛날에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을 해야지 지금은 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누굴 존경해? 누굴 존경해? 그냥 길에 채이는 게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우리 늙은이들 왜 존경하지 않나 이렇게 섭섭해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 두려워야지 존경해지. 신부도 본당 신부가 하나니까 3천명 교우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가 100명이다. 우리 본당에 신부가 100명이다. 존경할 거 안 할 것 같아. 채이는 게 본 신부인데 근데 신부님 만나기 하늘에 별 따기보다 어려우니까 존경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동네에서 거의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다 죽었어. 근데 요즘 안 죽고 다 같이 가는 거야. 다 같이. 65세 이상이 500만 명이에요. 500만 명. 참고로 북한은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 아니 북한은 평균 연령이 몇 세냐? 지금 30세예요. 북한은. 우리나라는 80세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보다 50년 더 사는 거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남한에서 사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불황이다 어쨌다 저쨌다 해도 6.25 끝날 때나 여러분들 해방될 때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때 비하면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느님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는데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프랑스는 120년 동안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왜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먹을거리가 참 건강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김치, 일본의 낫또, 인도의 렌틸,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게 세계 5대 건강식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 식품이 뭐가 있어? 김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인도의 렌틸이나 일본의 낫또가 뭘로 만드냐면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콩으로 만드는 제품이 뭐가 있어?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청국장 있잖아, 청국장. 이 좋은 걸 먹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120년 동안 가는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몇 년 만에 가는 거예요? 20년 만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병자성사를 가보면은요, 보통 95살 먹은 어머니를 며느리가 이렇게 모시면 며느리가 몇 살이냐면 70살이야, 70살. 그러면 내가 병자성사를 가면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 그야말로 누워서 이렇게 죽 5년, 10년 받아먹는 할머니, 이렇게 며느리가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죽어?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엄마도 덜 고생하고 나도 덜 고생하지. 그 보는 앞에서 죽으랜다니까요. 손잡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빨리 죽어야지 우리 신부님도 그만 고생시키고. 병자성사 맨날 오니까 신부님 고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다 고생이라는 거지. 본인도 고생, 며느리도 고생, 병자성사 오는 신부님도 고생. 그러니까 늘 고생한다니까 엄마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부모의 나이를 꼭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부모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님 나이를 기억하다가요. 요즘은 60 넘어서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포기했어요. 헷갈려. 몇 살인지 78인지 79인지 왔다 갔다 해요. 아마 내가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어머니 나이 몇 살이냐면 헷갈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83인지 4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쉬다 쉬다 지쳐서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능평성당에 그 봉송체를 갔는데 이 할머니를 92살서부터 봉송체를 다녔는데 이 할머니 기억력 기가 막혀요. 전달 봉송체 온 날 정확하게 기억해요. 날짜 요일까지.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89이래. 92인데도 89이래. 93대 가갖고 할머니 몇 살이에요? 89이래.
95까지 제가 봉송체를 갔거든요. 그때도 물어보면 89이래. 왜 89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력 좋은 할머니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누구한테 미안해? 자식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안 죽는 거, 안 죽는 거. 그럼 왜 안 죽느냐? 이게 의학이 발달해갖고요. 죽을만 하면 살려갖고 오고, 죽을만 하면 살려갖고 오고.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지금. 1920년에 페니실린이 개발이 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페니실린이 보편화돼요. 페니실린 나오기 전에는 조금만 상처만 나도 죽었어요. 아물지 않으면. 안에 골마도 다 죽었어요. 근데 페니실린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상처나도 안에 골마도 페니실린 한 방만 넣으면 다 낫는 거예요. 전염병이고 뭐고. 그러니까 이제 안 죽기 시작한 거예요. 또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아느냐 하면 칫솔로 봐요. 칫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그러니까 칫솔 나오기 전에 옛날에 여기 할머니들, 동네 할머니들,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라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옛날에 합죽이 굉장히 많았죠. 이빨이 없으니까.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칫솔도 없었지만 왜 이빨이 이렇게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일곱, 여덟, 열 놓으니 그거 애 놓으면서 힘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이면 죽밖에 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어떻게? 치과에 가갖고 틀니 다 해놓지. 또 이 해놓지.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 이빨이 튼튼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죽 먹던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는 이건 틀리는 거예요.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 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네,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또 어떻게? 옛날에는 운동이 어딨어. 옛날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늘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이빨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건강식품 먹지, 운동하지, 헬스하지, 수영하지. 이게요. 이래서 얼마나 오래 사는지 몰라. 저 뒤에 계신 분들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40대, 50대 되신 분들.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70년 남은 분들 많아요, 지금. 지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야?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70년이면 작은 시간이에요? 7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 70년 동안 뭐하고 살 거냐? 이거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노년에 대한 준비 안 하신 분들이, 이 노년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들은 과연 몇이나 되고 노년을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얼마나 될까? 내가 보기엔 노년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 10%도 안 돼요. 우리는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자식 하나 잘 키우면은 노년 준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자식 교육에 맹목적이죠. 맹목적입니다. 이 세계에서 자식한테 이렇게 맹목적인 나라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왜 자식 교육을 맹목적으로 시켰느냐?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렇죠? 1900년도에 조선이 무너져버려요. 그럼 조선 무너지기 전에 500년 동안 상놈이 있었어. 그러니까 양반하고 상놈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지금 족보 있다고 그러죠? 나도 사실은 우리 집 족보 있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얼마나 믿어야 될지 몰라.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양반이 10%밖에 안 됐어요.
100명 중에 10명만 양반이었어요. 충청도가 10%, 경상도는 4%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90%는 다 뭐야? 상민이야, 상민. 노예든 노비든 뭐 백정이든 전부 다 서름 받고 살았어요. 옛날에 노비가 얼마나 서름을 받고 살았느냐 하면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도 양반 집을 지나가면은 양반 이 담이 시작되는 곳에서 말에서 내려야 돼요. 말 타고 양반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말 타고 말을 끌고 가다가 양반 담이 끝나는 데서 다시 타고 갔어요. 만약에 그냥 말 타고 지나가다가 걸리면은 멍석마리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백 년 동안 서러웠던 게 1900년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어. 양반, 상놈, 계급이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이제 뭐만 하면 출세할 수 있어? 공부만 하면 출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면 판검사 되면 모든 게 이제 내 원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쌓였던 원한 한을 다 풀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는 못 먹어도 논 팔고 소 팔고 정말 나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못하는 한 있어도 누구는 교육시켜? 자식은 교육시키겠다 이거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팔아서 이 마련해갖고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자식 공부를 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갖고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서름을 다 날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교육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무조건 그 전통을 이어받아갖고 자식한테 미쳐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 30대, 4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는 그 서름을 날려버리고 싶어서 자식을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갖고 자식을 출세를 시켰어. 출세를 시키면 호강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출세하면은 호강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제까지 사목 경험에 의하면은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를 더 안 모십니다. 출세한 자식일수록 부모가 서울대학 뭐 연고대 정말 대학 졸업시켜갖고 내가 출세를 했어요. 그래갖고 집에 비대가 있어. 비대 화장실에 가면 물 나오는 거 있죠? 비대도 있고 이태리 대리석도 있고 집은 삐까뻔쩍하게 기가 막히게 했는데 늙은 우리 무식한 엄마는 무식한 아버지는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 집에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빨리 죽으면 차라리 다행인데 이게 안 어울리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그 집에서 귀신같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평택에 있을 때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집이에요. 아 근데 이 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는데 파출부가 와서 밥을 해주는 거예요. 파출부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할머니 뒷바라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바깥에서 문을 잠고 가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또 봉성체도 성당 다녀오고 봉성체도 하고 알고 봤더니 아들이 서울에서 100억대 재산 가야 집은 정말 의리의리한 집이야. 근데 그 무식한 할머니가 그 집에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그 자식이 양심은 있어갖고 엄마는 내다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택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갖고 파출부 하나 있어 거기다 갖다 놓고 그냥 내다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그냥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느 노인대학에 오신 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런 얘기를 안 버린 게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안 버림을 당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정말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여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자식이 특히 아들 자식 내가 이 아들에 대한 아주 그 혐오감이 있는데 아들 자식 출세시키면은 내가 호황할 거라 같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잘 키워서 서울대학 나왔어. 의사가 됐어. 판검사가 됐어. 그러면은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아들 자식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하채간되는 거예요. 예, 아들 자식을 잘 키우면 잘 키울수록 여우 같은 년이 나타나서 낙하채간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아니 의사하고 판검사면은 이쁘고 귀하게 자란 집 딸이 낙하채 갈 거 아니야. 다 그렇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자식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둘 놓으면 금메달, 아들 하나 딸 하나 놓으면 은메달,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그래서 아들만 둘 놓으면 목메달이에요. 형이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54% 구박한대요. 아들은 늙은 부모를, 며느리가 14% 구박한대요. 딸이 11% 구박한대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으면 늙어서 구박을 얼마나 받아? 55% 구박받는 거야. 그렇죠? 근데 아들만 둘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몇 퍼센트 구박받아? 108% 구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들 있다고 좋아하는 시대는. 그리고 잘 키운 아들일수록 누가 나타나서 낚아채 간다? 물론 아들이라고 다 불효자는 아니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목욕탕 이렇게 가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힌 아들을 많이 봐요. 80, 90 된 아버지를 60 된 아들이 모시고 와갖고 탁 때 밀어드리고, 그 다음에 온탕에 들어갈 때도 손 한번 대보고 아버지 여기 괜찮다고 그러고, 끝나면 또 온몸에 로션 탁 발라주고 이 옷 입혀가는 그런 자식들 참 많이 봐요. 기가 막힌 효자들도 있어요. 또 음식점에 가보면은 큰 늙은 그냥 꼬부랑 할머니 모시고 와갖고 고기 구워서 입에 넣어드리는 자식들도 참 많이 봐요. 그렇게 효도하는 자식들도 있는데 그 몇 퍼센트냐? 10% 이상 넘지 않을 거려. 우리 집도 이 둘째 아들이 기가 막힌 효자예요. 내가 봐도 참 효자예요. 좋은데 구경 시켜드린다고 탁 그 시와오 그 저기 뭐야 갈대수 그리고 회도 사드리고 시간 되면 여행도 모시고 하고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아들이 몇이나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뭐 비산동에서 보좌신부 할 때 고해성사 들어보면 맨 자식 욕하는 할머니들 천지였어요. 맨. 우리나라가 자식에게 이 사교육비로 쏟아붓는 돈이 세계 1등입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 1등에 1등. 올해도 자식한테만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 20조 원을 쏟아넣었어요. 공교육비 말고 학교 가는 학비, 책값 이런 거 말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만 20조 원을 쏟아놓은 거예요. 에이, 정신 나간 거죠. 이렇게 있는 돈 없는 돈 쏟아서 자식한테 쏟아붓는데 늙은 부모 안 찾아가기로 세계에서 1등이 어디예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거 부모한테 되돌려줘요? 안 되돌려줘요? 되돌려주지 않아요. 이게 받아만 한 자식은요 줄 줄 모릅니다. 받아만.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교육을 정말 잘못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장가 갈 때까지 어떻게 해? 다 해줘, 다 해줘. 자기 허리 휘는 거 모르고. 미국은요 10살이 돼 애가 10살이 되면은 동네에서 얘네들은 16살이면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어요. 16살이면. 그럼 10살 생일 때 얘네들이 뭘 하느냐면은 동네에 돌아다니는 차, 자기 마음에 드는 차 있죠? 그걸 찍어요. 저 집의 아저씨, 저 차는 내가 나중에 6년 후에 살 거다. 그 6년 후에 사면 우리나라는 당장에 6년 후에 누구한테 매달려? 엄마한테 사달라고 매달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36% 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5%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6년 동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차를 찍으면 그 차 주인은 알고 있어요. 저 아이가 내 차를 살라고 찍어놓은 거다. 그럼 6년이 지나면 차가 꼬물 될 것 같아? 안 꼬물 될 것 같아? 꼬물 되죠? 그래도 절대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찍어놓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래갖고 6년이 지나면은 걔가 6년 동안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되겠어. 그래갖고 16살 때 운전면허증이 따면은 그 집에 온대요. 내가 아저씨 차 살라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근데 6년 동안 모아갖고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미 차는 고물이 다 돼 있고
그러면 그 아저씨가 너 잔디 앞으로 6개월 동안 깎아라.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차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미국의 아이들도 차 하나를 구입해도 어떻게? 아무리 부잣집 아이들 때더라도 다 자기가 아르바이트해서 하는 거예요. 그 16살만 되면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요. 차 자기가 구입하죠. 집도 자기가 구입합니다. 결혼해서 살 집도 자기가 돈 벌어서 다 해요.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오지 우리나라처럼 일단 여자 데리고 오면 부모님이 집 얻어주는 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0대 대신 부모님이 자식 뒷바라지 책임져주는 비율이 8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0이 돼도 누구 뒷바라지 해주느냐고 허리가 휘어?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허리가 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캐나다 원어민 선생님 수원에 있는 중학교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름이 디아나라고 그러는 여 선생님인데 내가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다니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돈 다 대주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아요. 자기네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님 이제까지 키운 거 고생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 자기네들 알아서 독립한대요. 부모님 그동안 하드워크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늙은 부모님한테 붙어갖고 부모님 괴롭히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해야 안 해요. 마지막까지 다 뺏어 먹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늙으면은 귀찮다고 내다 버리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정말로 그 신문에도 보도가 꽤 됐던 거예요. 그 안양에서 사글세 집을 하나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갖고 미리 짐부터 붙인다고 그랬는데 짐이 하나 왔어. 짐이 큰 짐이 왔는데 짐을 뜯어보 아니 짐이 왔는데 뭐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그 짐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열어보니까 할머니를 그 안에다 넣고 붙인 거예요. 할머니를.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에? 어떻게 된 거냐? 자식이 누구냐? 이름을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공무원이거든.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거. 자, 그 자식 생각한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자식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 자식 살아서 뭐 할 건데? 그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자식한테 너무 맹목적인 사랑을 하면서 그게 교육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도 배우고 즐거운 것도 배우고 보람도 느껴야 되는데 너는 뭐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란 놈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자란 놈이 이타적으로 살 것 같아요? 절대 못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부침개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집에도 갖다 줘라 저 집에도 갖다 줘라 그러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갖다 주는 재미 그러면서 나누는 것도 배우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문 닫으면 끝인데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남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네 배만 채우면 되는 걸로 자란지. 저는 요즘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 결정할 때 너무 답답한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까? 국민들 생각을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그런데 그 결정하는 애들이 다 누구야?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중학교, 중고등학교 공부 1, 2등 하고 서울대학 가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 다 합격한 애들이 결정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란 애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대나 몇몇 대학에 들어가는 그 활동 그것도 써준 적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봉사활동. 사회봉사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1년, 2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봉사활동도 다 어떻게? 다 거짓말로 꾸며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달라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봉사활동 오겠다고 그러고도 약속 어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해갖고 자식을 키우면은 뭐 할 건데요? 83%가 60세에 책임을 지는데 70세에 돼갖고는 몇 퍼센트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64%가 자식을 책임져요. 70이 됐는데도. 그런데 일본은 9%. 70이 돼갖고 자식 책임지는 부모는 9%에. 홍콩이 11%.
그러니까 우리나라 50%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뒷바라지하다 죽어요? 자식 뒷바라지하다 죽어. 이걸 문서 없는 노비라고 그래요. 문서 없는 노비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노예야, 노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생을 사셔야 돼. 자, 효도가 사라진 시대예요. 이제는 부모가 애절해야지 효도를 하지. 부모가 아, 내가 부모가 없으면 내가 정말로 이게 안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내가 50, 60이 됐는데도 부모가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50, 60이 돼도 부모가 살아있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까지 책임져? 80, 90 된. 어제 여기 어제 성당에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자기 부모 살아있는 분 손들어 보니까 많더라고요. 몇 살이냐니까 100살이래. 100살. 그래갖고 자식들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먼저 죽었대요. 너무 오래 살으니까 자식 앞세우는 할머니들도 굉장히 많아요. 100살. 100살이래요. 요즘 90 넘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웬만해야지 효도할 거 아니야. 먼저 죽는데, 모시다가 먼저 죽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을 그저 10년만 정성스럽게 모시면 부모님이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알아서 돌아가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은 20년을 모셔도 30년을 모셔도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100살을 산다면 거의 50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 모시다 지치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뿐만 아니라 오래 사시는 늙은 부모님한테도 효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100살 된 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꼴까닥 죽어버리는 거야.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자식하고 같이 붙어서 산다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나 혼자 살다가 어떻게 죽을 때 꼴까닥 죽으면 되는 거야. 죽을 때 신부님 그래도 자식이 내 임종은 봐야 되지 않느냐. 임종은, 임종은요 부모님 조선시대에 또 그 전에 한 평균 연령 37세, 40세 때 자기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못 보면 한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종 볼 필요 없어요. 볼 만큼 봤어. 아주 지겹게 봤어. 뭐 임종까지 봐요. 그냥 주무시다가 꼴까닥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예요. 이 꼴까닥 돌아가시는 방법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떻게 꼴까닥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꼴까닥 죽는 방법이 있어요. 네. 우리 옛날에 뭐라 그래? 요즘 뭐라 그래? 9988이라고 그러죠? 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 네. 이 방법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환갑, 진갑 다 찾아 먹네? 그러면 진짜 오래 살았다는 얘기죠? 환갑은 몇 살 때 환갑 잔치를 해요? 60에 하죠? 그 다음에 진갑은? 60 하나. 진짜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진갑이야. 60 하나만 살아도 진짜 오래 살아. 근데 요즘은 고희 70. 그렇죠? 그 다음에 희수 77. 미수 88. 백수 99. 이거 잔치하는 사람들 천지예요. 천지. 자식 하나 대학 졸업시키는데 드는 돈이 약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내 자식 둘을 졸업시켰다. 그럼 얼마가 들어가? 6억이 들어가. 6억. 셋을 졸업시켰다. 9억이 들어가. 9억. 그럼 늙어서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쓰는데 돈이 얼마 정도면 필요하냐면 5억에서 10억 정도예요. 내가 자식 대학만 안 보내면 어떻게? 내가 풍요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신 젊은 분들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대학교 들어가는 게 83%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학 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얼마 들어가? 50% 들어가요. 그 다음 유럽이 대학 졸업하고 30%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나 진짜 공부하기 싫은 놈이나 꼴통이나 문제 일으키는 놈 아니면 다 대학 가는 거야. 다 대학 가요. 일본은 할 만한 놈만 가는 거예요. 일본은. 유럽은 진짜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대학 졸업하면 문패에다 대학 졸업했다는 표시를 써놔요. 그만큼 대학 졸업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나 대학 졸업 다 해요. 아무나. 그 좋은 대학 간 몰라. 머리는 완전히 그냥 정말로 돌머리인데 그냥 무슨 지방 제3대학, 4대학 나왔고 취직을 해요. 올해 여러분들 100명 졸업한 중에 취직 몇 명에서 3.8명에서 3.8명. 96명이 취직을 안 하고 놀고 있어요. 대학원 졸업했겠다. 기름 손에 기름 묻히긴 싫겠다. 엄마 아버지 등 뜯어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83%가 60이 돼도 자식 책임진다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지 자기 구실을 할 거 아니야. 차라리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못할 양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안 보내고 그 돈 모아갖고 애 과제 차려주는 게 훨씬 낫지. 아니면 그 돈 모아갖고 나 노후 대책 드는 게 훨씬 낫지. 우리나라의 대학을 때려 부시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어요. 때려 부셔야 돼요. 유럽보다 대학이 10배가 많아요. 10배가. 유럽보다 대학이. 근데 그 대학이 경쟁력이 있느냐? 55개 국가 중에 경쟁력이 53개, 3등이에요. 우리나라 대학이. 그러니까 다 미쳐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다 미쳐 있는 거야. 그냥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몇 년 남아있어요? 70년 남아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쏟아낼 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걱정해서 자식들한테 잔소리 안 들 자식들이 귀담아 듣습니까? 챙겨나면 귀담아 들어야 안 들어요? 뭐 한다고 그래? 노망 떤다고 그러지. 우리 엄마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한데 웬 챙겨를 이렇게 하느냐고 엄마나 잘하라고 그러고 구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야. 이제는 누구 걱정해?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고 행복하게 지낼 것이냐. 그거 하나. 나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내 속 썩이는 거, 에? 나 하나 속 안 썩이고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그 좋은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다녀보니까 선진국에서 돈 쓰는 사람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백화점에서 양장 사 입고 양복 사 입는 분들 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내가 뭐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 그 다음에 이탈리아, 나보나 광장 이런 데 다 다녀보잖아요. 밤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돌아다녀요. 거기서 다 팔짱 끼고 나와서 와인 마시고 맥주 한잔 마시고 그리고 들어가세요. 우리나라 명동 밤거리에 누구만 돌아다녀요? 젊은 애들만 돌아다니죠? 할머니는 그 시간에 뭐해? 뒷방에 쥐처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갖고 명동에 나가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구경할 수 없는데 탑골공원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거기서 뭐하고? 비둘기하고 놀고 있잖아. 놀아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비둘기하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거 쓰고 돌아가세요. 쓰고. 그리고 제발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오늘 1박 2일 이렇게 나와주는 거 이거 며느리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 며느리랑 산다 한번 손 들어봐. 며느리랑 사는. 며느리랑 사는 분은 가능한 한 집에서 자꾸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하루라도 집을 비워주는 게 며느리가 좋은. 생각해봐. 30년, 40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얼굴 마주보고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어. 귀에 있을 때마다 뭐 해주는 게 좋아? 나가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나가 돌아다니고 예? 아침에 해 뜨면 집에 나와갖고 해 지면 집에 이제 들어가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청승맞게 탑골공원 그런 데 가면 안 되고 이런 데 그냥 노인대학. 우리 천주교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노인대학이 노인대학. 이거 정말로 천주교 진짜 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을 안 써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 생각을 해봐.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밖에 없었잖아요. 쓰면 얼마나 써,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돈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 이렇단 말이야. 이 500만 명이 돈을 안 쓴단 말이야. 돈을 왜 안 써? 돈을 왜 안 쓰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안 쓰는 거야. 이거 은행에다 맡기고 이거 쓰면은 우리나라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팍팍 돌아갑니다. 팍팍. 할머니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고 옷도 많이 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사먹고 그러면 경제 팍팍 돌아가. 아, 근데 이 500만 명이 돈을 깔고 뒷방에 딱 그냥 눌러앉아서 안 쓰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야. 다 쓰시다가 돌아가실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돌아가세요. 500만 원만 통장에 다 쓰다가, 아 신부님 500만 원으로 갖고 무슨 장례를 합니까? 부주금 들어오잖아, 부주금. 이 부주금 갖고도 싸우는 사람 많아요.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그리고 싸우고 앉아있다고. 세상에 부모 돌아가셨는데 부주금 갖고 그래갖고 형제끼리 싸워갖고 죽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얼마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불행한 거예요.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죽어? 500만 원만 남기고 죽을 때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어버리란 말이야.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으면 꼴가닥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안 쓰고 뒷방에 들어앉으면 10년, 20년 벽에 똥 치라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이미 공표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든지 부주금 들어오면 형제들이 한 푼도 손 못 댄다. 그거 내가 다 가지고 고아원이나 양론의 집한테 져준다. 어머니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 그렇게 멋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아요? 이건 죽으나 사나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사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빡빡하고 답답해요. 우리나라 그냥 다른 빌 게이츠 240억 달러를 사회에 기증해놨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자식한테 재산,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자식한테 더 준다고 편법 쓰고 불법 쓰고. 아 정말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든지, 만약에 죽으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돈이 남았다 그러면은 본당 신부한테 갖다 줘. 응? 여러분 한신부님한테 갖다 주란 말이야. 박수 치는 거 보니까 갖다 줄 의사가 있나 본데? 응? 제발 자식한테 주는 게 절대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은 지가 알아서 살고 나는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한테 빌려 썼으니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고 선진국가가 되는 거예요. 부자 부모가 돌아가면은 국가 재산의 반은, 본인의 재산의 반은 국가가 갖고 와, 써보지도 못하고 나머지 반은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형제끼리 싸워갖고 원수가 돼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아요. 네,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가난한 집 부모가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부모 돌아갔으니까 우리밖에 안 남았다. 서로 나눠 가질 것도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우애가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만들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물어보니까 뭐 4억 5억 아파트 한 채 뭐 4억 5억 야, 그 돈 남겨놓으면 자식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서로 원수됩니다. 원수돼요. 그러니까 다 쓰다 돌아가세요. 냉면 먹고 싶으면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여름 내내 기다렸는데 한 놈도 와서 안 사줘. 그 억울해 안 억울해? 아니 냉면이 얼마나 한다고 5천 원이면 사 먹잖아요. 그럼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를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그걸 기다려. 그렇게 청승을 떨고 살아요. 내가 가서 내가 사 먹으면 되는 걸. 근데 평생 나를 위해서 써봤어 안 써봤어? 이젠 써보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썩으면은 튼튼하지 못해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뿌리 썩어요 안 썩어요? 노인이라는 뿌리, 부모라는 뿌리가 썩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하겠어? 열매가 튼튼하겠어요? 이 열매들 내가 보기에는 요즘 중고등학교 젊은 애들 다 썩었다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96%는
대학까지 졸업하고도 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할 양이라면 차라리 내가 남은 인생 이제까지 자식 고생시켰고, 자식 공부하느냐고 고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했느냐고 고생했지. 이제 65세 넘어서 인생이 휴가 기간 아니야. 휴가라면 휴가를 멋있게 쓰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휴가 아니야 지금? 휴가죠? 휴가라 오늘 여기 1박 2일 동안 온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그렇죠? 근사하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죽을 때는 통장에 500만 원 남겨놓고 죽을 때는 어떻게? 올까당.